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저희 미팅룸 커피도 마시고 이렇게 휴식실에 앞에는 네 개의 모니터죠. 거기에 비대면 학생이 나오고 제 화면이 나오고 저는 공간에서 또 이 반대편에는 이제 저희 직원들하고 있는 4개의 그 다리미 아이스튜디오 화상의 옆에는 파워포인트 칠판이죠. 칠판이 있는 데서 이쪽에는 이쪽 방향을 보는 스튜디오 교실, 저쪽에는 비대면을 교실 한 공간입니다. 여기에서 어떻게 교실 수업이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클라우드 세계로 올라가는가에 대한 얘기를 가지고 전자동, 인공지능 방송에 대한 얘기를 들려보겠습니다. 우선 이제 비대면 학생이 있을 때는 비대면 쪽 이렇게 쳐다보면은 비대면 학생들의 스크린이 이쪽에 있는 것이 이제 나오게 되는 거죠. 이 비대면의 학생들하고 대화가 나누고 나서 대면으로 여기서 만약에 파워포인트 쪽으로 이렇게 본다고 하면 파워포인트로 이렇게 돌아가서 보면 파워포인트 화면이 크게 되는, 그래서 학생들이 선생님이 이렇게 파워포인트 프로젝트를 보면 거길 쳐다보고, 그래서 선생님이 여기서 그 장면들을 바꿀 수가 있게 만들어 나가는 그러한 방식의 화상회의 방식, 모든 것이 PD들이 와도 이렇게 하게 돼 있다, 그건 세팅하면 다 되는 그런 방식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지금 여기에서는 두 가지의 포인터, 즉 여기서 비대면 학생을 보겠다 이렇게 가거나, 또 거기서 학생들을 쳐다보고 있는 선생님이 비대면 모니터가 있으면 이렇게 설명을 보면 그쪽을 보는 거죠. 다시 선생님이 앞에 스크린을 보면은 선생님이 커지는 모드가 되고, 여기서 칠판을 본다고 이렇게 하시면 칠판 쪽을 쳐다보시면은 칠판의 화면이 저절로 커진다. 이것이 교실입니다. 이렇게 학생들이 할 때 우리는 여기 있는 것처럼 이 교실은 이 교실에 와서 자고 집에 가서 학원에 가서 공부한다, 이런 방식이 변화될 수 있다.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우리가 지금 학교에서 발생하고 있는, 학교는 교과 과정 과목에 따라 수업을 해야 되고 학생들은 이미 아는 공부를 미리 해서 선행학습을 하고 왔는데 그것이 문제가 되는 것도 있어 보이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새로운 강의 방식의 그걸 한다 그러면 우리는 이 스마트 교실 시대, 여기서 지금 제가 칠판 쪽을 이제 쳐다보게 되지, 지금 칠판에 스크린이 나왔지만 칠판 쪽을 쳐다보게 되면 칠판이 커지죠. 이 스마트 시대의 이 초고속 인터넷, 2000년대부터 시작된 디지털 트랜스포머의 역사는 이제 원격 줌으로 되고, 2022년 드디어 인공지능 아이스튜디오에 의해서 선생님이 이렇게 움직이시더라도 그 합성 화면에 어느 위치를 대는, 여기에는 특별한 트래킹 카메라를 쓴 것이 아닌 다림의 새로운 특허 현재 펜딩 기술에 의한 것입니다. 어떤 기술도 지금 현존하는 기술로 이런 방식을 구현할 수 없었는데, 놀랍게도 인공지능이라는 기술에 의해서 우리는 새로운 스마트 기술을 확실하게 강의실에서 아무도 없는 데서 KBS와 MBC PD들이 와서 해도 이 장면 이상을 만들어낼 수 없는 똑똑한 PD, 스마트 PD가 여러분의 강의를 자동으로 만들어내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이제 코로나 비대면도 충분히 갈 수 있다. 교실에 와서 쉬고 집에 가서 공부할 수도 있는 그런 현재의 문화를 앞으로는 교실에 와서 토의하는 공간, 공부한 학생도 안 한 학생도 함께 선생님이 코치가 되고 선생님 학생들에게 비전을 제시하는 그러한 학습 문화도 만들어낼 수 있는, 강의를 교실에 가면 듣는 공간에서 교실에 가면 토론하는 공간, 디스커션하는 공간, 스터디 그룹이 있는 공간에 선생님이 그 현장에서 앞으로 공부할 것, 다음번에 할 것들에 대한 이야기와 또 모르는 학생들에 대한 질문을 대답하는 그러한 방식의 교육, 수업 시간에 공부를 하는 시간을 만들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은 이 스마트 교실 시대에서 칠판을 가지고 수업을 하더라도 프로젝터를 수업을 해도 모두 자동으로 된다, 놀라운 기술의 얘기를 들려드렸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